변경, 오류 수정, 충당 부채, 우발 부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변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이죠. 변경. 바꾸는 걸 말합니다. 회계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요. 두 번째,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해당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해당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중요한 것을 말하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예. 변경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을. 왜 바꾸게 됐느냐라고 그런다면 더 합리적이고 바꾸고자 하는 게 그 다음에 기업이 입증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종전에 쓰던 그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바꾸는 거거든요. 단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바꾼다든가 기존의 회계 처리한 방법을 그 다음에 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이렇게 바꾼다든가 당연 변경으로 보지 않죠. 이걸 받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타당성이 돼야 되는 거죠. 합리적이어야 된다. 더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변경이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방법을 기존에 추정한 방법을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다음은 이제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다르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항목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적용하는 경우 회계 변경은요 기존에 사용하던 정책과 기존에 그 추정했던 내용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이므로 이런 것들은 이제 변경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회계 정책을 선택하거나 추정을 한다면 이건 이제 변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변경이라고 말을 하려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부터 보죠. 정책은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정책의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정책이라 하면 무슨 무슨 법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무슨 법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 자, 이 회계 정책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나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바꾸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 변경을 요구하면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정책들이 뭡니까? 라고 보면 첫 번째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재고자산의 그 평가 방법 다른 말로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그런 거 있죠? 예. 개별법 선입 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선입 선출법에서 쓰던 것을 이동평균법으로 바꾸거나 이런 거 정책 변경입니다. 이 방법을 많이 바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바꿨는지 그 입증을 해야 돼요. 예. 이게 더 합리적이라는 그 이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예. 그 유가증권 취득을 했습니다. 동일한 회사의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다 취득한 단가가 다를 때 그거 처분할 때 개별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처분 시에 유가증권 취득한 걸 갖다 처분할 때 회계 처리 방법이 있었죠. 그런 방법을 계속 적용하던 회사가 총평균법에서 총평법으로 쓰던 회사가 이동평균법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거 정책 변경을 본다는 겁니다.
이 정책 변경의 특징은 무슨 무슨 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암기하기 위해서. 예. 유형자산의 평가 모형. 유형자산 평가 모형의 원가 모형하고 저평가 모형이 있죠. 예. 원가 모형이란 건 기존에 취득한 원가를 계속 가지고 회계 처리 가는 거고, 저평가 모형은 한 10년, 20년 되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건물과 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뭐 땅값이 상승해서 그 해당되는 게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뭐 2,000만 원 된다. 뭐두 배로 올랐다. 뭐 그런 게 된다면 그럴 때 저평가 모형을 쓸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가 모형으로 쓸 수도 있고 저평가 모형을 쓸수 있었는데, 저평가 모형을 쓰던 회사가 만약에 원가 모형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이것도 정책의 변경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다음 통합샷이 바꾸는 것도 정책 변경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추정의 변경, 추정이죠. 예. 미래를 예측해서 얼마 정도 쓸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 추정치 이거 바꾸는 겁니다. 아, 추정을 바꾸게 되는 그 내용은요,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미래의 그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을 했던 것들이 추정이기 때문에요. 이런 예측한 것들은 예측한 것들은 불확실성,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합리적인 그 방법이 생각이 됐다면 그 추정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건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하고 감가상각 방법 변경 및 잔존가치 추정. 몇년쓸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죠. 10년에 쓸 것을 뭐 12년에 바꿨다든가, 또는 뭐 8년 쓸 것을 5년으로 바꿨다든가 이런 겁니다. 잔존가치 10,000원을 0으로 바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추정의 변경이에요. 잔존가치가 얼마 남을지 다그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거죠. 몇년 쓸지 이런 거죠. 그런데 얘는 잘 봐야 돼요. 감가상각 방법 있잖아요. 이게 뭐 있어요? 무슨 법이 들어가는 건데. 정액법, 정률법. 예. 얘네들이 원래는 정책 변경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회계 기준의 변경으로, 추정 변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추정 변경으로 바꿨냐면 이게 추정 쪽이 더 맞거든요. 추정 쪽이 맞는 거예요.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률법은 첫 해에는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갈수록 적게 하는 거죠. 뭐 그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있잖아요.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감가상각하고 적게 하면 적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내용물 자체가 어디까지나 미래에 쓸 만큼을 갖다가 추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뭐 법으로 들어있다고 그래서 정책 변경으로 이렇게 기존에는 봤는데, 그거보다는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공식에는 뭐뭐 법이지만, 예.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추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 변경으로 봐야지 합리적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 좀 외우셔야 됩니다. 대손. 대손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진부와 구식이 되는 거, 거기에 따른 판단과 평가, 그 우바부채, 부채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추정.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액의 진부와, 예. 그 다음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추정. 단어들 보면 다 추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했다라고 그런다면, 변경했다는 회계 처리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 정책 쪽은 소급법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회계 추정은 전진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진법.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먼저 암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바꿨다면, 이제 바꿨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계 추정 변경의 효과는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회계 정책 및 회계 추정의 변경을 회계 처리한 경우를 주석으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붙여줬습니다, 여기에. 예. 회계 정책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하고, 회계 정책을 먼저 회계 처리하고, 예. 그 다음에 소급 적용한 후, 예. 회계 정책이 소급법이니까, 예.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를 전진법이니까 적용한다. 전진법이니까 전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회계 정책 변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회계 추정 변경을 해달라. 회계 처리할 때. 그다음에 그 효과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면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게 정책인지 추정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라. 이런 겁니다. 결론이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 결론이. 예. 회계 변경을 하고 나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계 정책은 소급법, 그다음에 회계 추정은 전진법.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을 동시에 변경했다면 예, 정책 변경을 먼저 처리하고 추정 변경을 그다음에 처리함. 그다음에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의 그 변경의 효과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면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런 거죠. 그럼 소급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소급법은 회계 정책 변경에 쓰라고 그랬죠? 소급이라는 말은 뒤로 돌려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런 겁니다. 뭐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거 있죠? 감가상각 방법에 정액법, 정률법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했을 때 종전에 쓰던 방법과 단기에 정기에 쓰던 거 종전 단기에 정률 이렇게 쓴다면 정기과하고 단기께 다르죠. 그러면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정기분의 그 감가상각한 내용 있잖아요. 예. 단기에는 정률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꿨을 때 이게 바꾸게 된다면 이 금액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를 누적적 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변경할 시점에서 만약 정액법, 정률법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그 차액 부분, 정기에서 단기로 해당되는 그 차액 부분, 그 누적적 효과를 정기 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기는 정액법, 단기는 정률법이라면 이거 보는 사람이 두개 법이 달라갖고 비교 가능성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비교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 그 회계 처리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정기가 정액법으로 되어 있고 단기가 정률법으로 되어 있다면 정기 거에 정률법을 했을 때 정기를 정률법으로 했을 때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기에 정액법 했던 거하고 그 차액에 해당되는 만큼 있었겠죠. 예. 그 차액만큼을 정기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기 거 고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로 넘어가서 고치니까 이를 소급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은 고쳤기 때문에 정기의 정액, 올해 정률이었는데 그 정액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률로 계산해 갖고 고쳐서 써놨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과거의 재무제표를 고쳐버렸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일괄 처리법은 어떤 게 이런 거냐면요. 정액법에서 정률법 이렇게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단기 일괄 처리법은 그 정액법에 정률법을 바꾼다면 그 차익이 생기겠죠? 그 차익의 그 누적적 효과를 정기과에 가서 고치지 않고요. 정기과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요. 정액법을 그대로 놔두고 그 정액법에서 정률법을 바꿨을 때그 차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익만큼을 단기에 반영해 버리는 겁니다. 정기과 재무제표는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차액, 그 누적적 효과가 단기에 반영되기 때문에요. 단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좋은 점은 과거 것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누적적 효과가 단기에 일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단기에 그게 만약에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단기 이익이 크게 잡히고요. 손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단기에 손실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익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걸 고치지 않았으니까 비교 가능성도 떨어지죠. 각각 그 회계 처리 방법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방법의 그 장단점을 좀 아시면 돼요. 결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결론.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했다? 정책 변경은 소급법, 추정 변경은 전진법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다고. 이 장단점을 보고 벌써 기준을 다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진법은요. 전진법은 정액법에서 만약에 정률법으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그랬을 때그 누적적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익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익을 갖다 누적적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누적적 효과에 대해서 소급법은 전기 거에다 그 차익을 갖다 반영을 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일과처리법은 그 차익을 단기에다, 그 누적적 효과를 단기에다 하는 겁니다. 전진법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누적적 효과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꿈으로 쓰는 그 차액 전기거 고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기에 반영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럼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새로 바꾼 걸 가지고, 단기부터 단기 이후에 계속 회계 처리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거 바꾸지도 않고, 과거 거안 바꾸니까 신뢰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누적적 효과를 아예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이 효과를 갖다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효과가 반영이 안 되니까, 이거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점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이 당연히 떨어지죠. 이건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쓰던 방법을 기존의 추정의 내용을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는 게 변경입니다. 용역 개념을 좀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세법, 그다음에 이익을 늘리거나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그 감가상각 방법 바꾸는 거는 추정의 변경. 예전에는 이제 정책의 변경인데 추정의 변경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런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류 수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수정은 오류를 고치는 겁니다. 잘못된 오류를 고치는 거죠. 오류를 고치는 거. 그래서 이 오류 고치는 거는 그 앞에서 배웠던 그 회계 그 변경하고는 다른 거죠. 회계 변경하고는 다른 말이 오류를 고치는 것이. 그럼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류 수정에 대해서요. 오류 고치는 거에 대해서 작년 또는 그 이전에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해서 수정을 하는 것을 오류 수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정할 때, 그 오류를 갖다가 단기의 영업의 손익에다가 반영해서 하는 거. 이를 단기일과 초래법이라고 그래요. 개정 과목이 정기 오류 수정, 이익 수정 손실입니다. 영업의 손실. 이거는 그 오류가 중요하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치는 방법이 일괄 처리법이라고 그러고요. 다만, 정기 이전에 발생한 그 중대한 오류가 만약에 그 오류가 아주 중대해야 돼요. 중요한 오류다. 중대하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그 오류를 단기에 반영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 중대하다는 말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 이런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정기껏 고찰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를 소급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산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기초금액이라는 말은 정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껏 넘어온 거니까 이를 소급법, 정기껏 고치는 거. 그래서 이 결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류에는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고 그러지 않은 오류가 있는데요. 일단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부터 보시면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부터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장기금융상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잘못 분류한다든가 뭐 매출채권 개정과목 써야 되는데 미수금으로 잘못 썼다든가 영업의 비용을 판관비로 썼다든가 이런 것들. 자, 이러한 오류는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러한 결론이 이렇습니다. 장부를 마감한 후에 별도의 수정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일부 왜곡이 돼 있지만 다음 연도에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장부를 마감한 후에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마감 전에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즉 결산하기 전에 마감 전에 발견했다면 고치는 거죠, 왜? 그래서 우리가 실기에서 오류 고치는 거 연습 많이 해봤잖아요.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요,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매우 중요한 거겠죠.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오류는 뭐 매출 누락, 뭐 비용의 누락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거는 그 오류가 차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그 오류를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장부를 마감한 후에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파트에 있는 충당부채, 우부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충당부채는 이제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이게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부채로 인식 안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 충당부채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냐면 이 단어를 쓸 때, 이 단어 쓸 때, 충당부채 내용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내용을 다 읽어봐야 돼요. 우발부채는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그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거든요.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대표적인 그 충당부채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를 좀 생각해 두고 계시면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그러면 이해하는 게더 빠릅니다. 이거 부채로 우리가 인식해서 쓰고 있잖아. 예.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직원이 일을 하면,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줘야 될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년 일한 거에 대해서 매년 결산 시마다 퇴직급의 충당부채를 설정하잖아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직원이 퇴사하면 이거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높은 겁니다.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죠. 예. 예를 생각하면 더 이해하는 게 편해요. 그럴 때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충당부채입니다. 예.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당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의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된다. 어디까지나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됐던 거는 그 금액이 신뢰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갚아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선택할 때, 그 금액을 따질 때 최선치로 따져라 이거예요. 예. 그럴 때 충당부채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채하면 갚아야 될 의무잖아요. 예. 채무. 그러니까 이게 갚아야 될 채무가 확실하면 이제 부채로 잡는 건데, 충당부채하고 우발부채를 따지면 충당부채는 그 의무에 거의 근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발부채는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거의 근접한 거고, 그 금액도 거의 확실한 거고, 이런 것들을 충당부채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충당부채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명목 금액은 미래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미래에 갚아야 될 금액. 그거 현재 가치,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미래에 갚아야 될 금액이 그 부채 그 주한테 줄 퇴직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라고 미래에 줄 금액이라는 거죠. 예. 근데 현재 가치를 따지면 현재 가치를 따지면 현재 입장에서 봐는 미래에는 1,000만 원이지만 현재 입장으로 따진다면 더이 금액이 클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현재 입장 현재 바로 줘야 된다면 미래에 줘야 되는 게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현재 바로 줘야 된다면 그 금액이 더클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평가해라. 이 부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반영해서 증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목적으로 충당부채를 사용하면 상이한 목적을 가진 두 개의 지출이, 두 가지 지출의 역량이 적절하지 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충당부채 한번 다 읽어봤으니까 이 내용 정도면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발부채는 말 그대로 우발적인 겁니다. 우발적인 거. 과거 사건은 발생했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 의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에 자원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 그러한 잠재적인 부채를 우발부채라고 합니다. 잠재적. 그래서 우발부채라고 그래요. 따라서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는 주석에만 기재한다. 발생할 수 있을 거라면 주석에 기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론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그런다면 우바불체로 주석에다 쓴다. 단, 이 내용들은 다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해야 되고, 만약에 추정이 불가능하다면 우바부채입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예 쓰지 않습니다. 아예 공시하지 않음. 그래서 부채는 충당부채하고 우바부채라는 그 개념도 있으니까 그 개념을 우리가 조금 숙지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